안녕하세요. 소소하게 말고 대대하게 살자 2020 KCRC 챔피언 김민호입니다. 제가 오늘 볶을 커피는 에티오피아 모모라 내추럴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굉장히 플로럴하고 그리고 또 청포도 같은 그런 단맛을 가진 그런 커피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프로파일은 제가 대회 때, 내셔널 대회 때 사용한 프로파일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로스팅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또 설치된 장비 그리고 또 장비가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프로파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셔널 대회 때 썼던 수치들과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파일의 진행 방향성은 내셔널 대회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로스팅 대회 때 사용했던 프로파일의 방향성은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열을 최대한 복합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집어넣자 였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땅굴 로스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열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다른 유저와는 달리 드럼히터 값을 굉장히 많이 사용함으로써 복사 전도의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커피는 400g 사용할 거고요. 세팅은 우선 투입 온도 177도, 그리고 초기 세팅 온도는 열풍 10, 할로겐 9.5, 드럼히터 9.5, 교반 8입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투입 온도는 177도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 사전 배치 때 175를 먼저 해봤었어요. 원래 대회 때는 170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머신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에서는 175도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2도 정도 더 높여서 177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 TP는 내부 온도 기준으로 120도 초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원두 표면 온도로는 110도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팅 진행할 때 투입 온도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초기에 머신이 가지고 있는 열량 값을 잘 설정해놔야 후반부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열량들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열량 값은 사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어요. 제가 이번 대회 때 사용했던 프로파일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장비에서 줄 수 있는 열을 최대한 다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X 모델 같은 경우는 드럼히터 값을 조절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장비에 대비해서 전도열이라든지 또 전도열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같은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때도 실제로 거의 최대한 높은 열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로스팅 타임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저들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옐로우 도달 타임은 내부 온도계 기준으로 140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3분 15초 내외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부 온도계 ROR 값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 3분 15초 내외로 140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대회 준비했을 때는 원두 표면 온도계의 중요성을 좀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 스트롱월드 프로 X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두 표면 온도계가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과거부터 이 장비를 사용했었어서 저는 거의 내부 온도계에 조금 더 익숙한 편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는 계속 내부 온도계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온도계 기준으로 140도에 도달했고 3분 5초 정도 도달했는데요. 저는 이때 열풍과 교반 온도를 살짝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낮춰준 이유는 조금 더 후반부에 복사열이나 전도열을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싶어서 낮춰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생두 겉면에서 카라멜라이징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조금 과도한 열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로겐과 드럼히터 값을 0.5씩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아르 반응부터 크랙 발생까지 그 구간에서 열량 조절하는 방법은 보통 좀 향을 맡으면서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향을 맡아서 조금 열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주고, 모자르다 싶으면 오히려 채워줄 때도 있는데, 사실 채워주는 기법은 별로 좋아하는 기법은 아닙니다. 네, 조금 열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열풍 값을 0.5만 또 줄여주었습니다. 내부 온도계 기준으로 이제 한 160도 정도 도달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크랙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0.5 더 열풍을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유저와 다르게 드럼히터 값과 할로겐 값을 계속 상당히 높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로겐 같은 경우는 크랙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열이 들어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랙 때 과감하게 좀 줄여줄 예정입니다. 네, 지금쯤 크랙 발생했습니다. 크랙 발생했을 때 할로겐 값을 6으로 줄여줄 거예요. 그리고 진행이 좀 빠르기 때문에 열풍 값도 0.5 줄여줬습니다. 배출은 내부 온도계 기준 대략 한 175 정도, 원두 표면 온도계 기준으로 한 229 정도로 배출할 예정입니다. 아마 DTR은 13-14%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요쯤에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볶은 커피는 사실 대회 때보다는 한 로스팅 레벨 한 스톱은 좀 올렸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실 분들이 브루잉이라든지 이런 다른 도구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대회 때보다는 조금 더 로스팅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샘플봉 향을 맡으면서 느꼈을 때는 확실하게 좀 플로럴한 향, 그리고 청포도와 같은 그런 단맛들이 잘 느껴졌던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한 프로파일은 스트롱홀드 스퀘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